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성현민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기기는 힙스트레이트 리더거든요. 전에 했던 방식은 전부 다 버튼식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리뷰할 거는 버튼식이 아니고 최초로 가마시 터치 방식을 채용한 저가 2분 리더고요. 스펙은 거의 똑같습니다. CPU는 LK2738이고, 그 다음에 램은 128메가, 그리고 랜드는 4기가, 해상도는 800에 600, 800에서 600이고, 그리고 1400만 색상을 낼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켜보죠. 킬 때는 좀 특이한 게 여기 버튼에 있으면 여기를 누른 다음에 화면풀이 들어오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일단은 들어왔고요. 특이한 건 여기에 인프라레드 포트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스타일러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워 버튼도 있고, 요 밑에 보면 파워 어댑터, 그다음에 SD, 마이크로 SD, 그다음에 이거 아니고 이어폰, 파워 어댑터, 그리고 USB, 그리고 마이크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기본은 거의 전에 제가 리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일단 누르시면 책을 볼수 있고요. 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시면은 어디 전자부기 여기 보시면은 PDF부터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이게 중국 책인데요. 지금 뭐를 너무 글자가 작게 되면 이렇게 SSL로 글자를 크게, PDF에서도 크게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고, 확대 축소가 마음대로 됩니다. 이건 뭐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러시안, 그리고 그 외에 EPUB, 그리크 텍스트, 그리스어도 잘 되고요. 그리고 HTM 역시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워낙 이렇게 잘 되고요. 이거 러시아어로 돼 있는데 좀 HTML 같은 경우는 좀 느리긴 한데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 이거는 HTML 파일로 이렇게 해서 한 건데요. 뭐 엑셀 해서 옮기면 글자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이건 중국계 텍스트인데요. 뭐 지금 이 상태에서 글자가 제대로 뭐였더라, 인코딩이 안된 상태라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눌러서 이거 아니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거 누르고 공급박스 누르고요. 코드 타입을 이렇게 누르면 아까 중국어 이렇게 했죠. 그럼 코드 타입을 중문으로 이렇게 바꾸면 다 중국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혹시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악을 눌러서 아무거나 해서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할수 있고요. 누르고 그리고 음악 재생은 아까 했죠. 음악 재생은 여러 가지 음악 있고요. 한글이 이상하지만 여기가 플레이어 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냥 플레이어 중이라는데, 플레이어 중이라고 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렇게 누르면 뭐 이렇게 누르고 뭐 이렇게 음악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예술가, 뭐 아티스트라고 나오는데 예술가라고 나오네요. 앨범 뭐 여러 가지 있고, 노 뭐가 하나 추가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녹음 파일도 있고 홀드 기억한 것도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럼 일단 음악을 일단 꺼놓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그리고 꺼놓고, 그리고 동영상 재생을 해서 하시면은 이제 비디오 하나 누르고 RM, NO,
90도의 음악을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메뉴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화면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위에서 소리도 이렇게 소리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아이고, 들어가서 음악 꺼지고, 그 다음에 그림 보기. 그림 보기도 전에 했던 제 리뷰했던 거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인터페이스가 1.10으로 올라가서 조금 일신했는데요. 워낙 그림 보기가 좋아서, 자동 기능도, 자동 슬라이드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FM 라디오도 있고요. 지역 방송 코드는 미국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중국, 일본, 미국, 유럽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아마 거기 걸리는 거에 맞춰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세팅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녹음 역시 이렇게 뭐고뭐 해서 뭐저 누르고 그다음에 녹음시키고 그다음에 멈추고 그리고 나가면은 저장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되고요. 나가고 그다음에 파일 탐색을 하면 여러 가지 파일을 탐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파일을 다 탐색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모비, PDF 뭐 이런 식으로 단일 파일로 이렇게 해서 알수 있고요. 뮤직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전과는 다르게 이제 각그 뮤직한 음악 파일을 이렇게 음악 파일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책 파일 경우는 이거 어노테이션 말고 책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레코드 넣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파일 탐색에서 비디오는 이런 식으로 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필름 표시가 이렇게 돼서 자기 그 솔팅하기 굉장히 편하게 놨거든요. 게임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링크라는 게임이 따로 깔려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고 버튼. 그러니까 게임을 이거 깔 수가 있어요. 전화하고 전 기종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게임을 몇개 하시고 싶으면 여기다 깔면 되고요. 설정 같은 거 눌러보시면 이제 화면 설정, 시스템 설정, 시스템 복구, 노 아니면은 뭐 언어 선택, 뭐 지금 한글로 이렇게 선택이 돼 있고요. 식으로 저는 한국어로 선택이 돼 있고요. 시스템 정보 보시면 아직 여기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이제 1점 버전 1.10이고요. 그리고 아이고 눌러라. 오프 시간 뭐 이렇게 자동 오프 시간 정해놓고요. 설정 시간 뭐 설정 시간 몇인지 이렇게 정해놓고 달력 이게 몇월 며칠. 그리고 이거는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이 돼요. 그리고 눌렀다. 아이고 하면 이게 메뉴가 사라졌다는 나타나고요. 근데 이게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거 PDF 포맷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자. 무슨 얘기냐, 무슨 문제냐면 지금 자세히 보이진 이게 아니구나.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아무거나 보시면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글자고 맨 위에 상단에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글자가 이렇게 바뀔 때 이게 지워지질 않으니까 그 글자가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설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지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딴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위 페이지 정리를 해서 이건 해주는데 제가 이거 그 코딩한 게 800에 600 포맷으로 해서 그 화면이 꽉 차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800, 480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딱 보시면은 원래 저기 한곡 재생, 한번 재생, 한곡 반번 재생, 전곡 한번 재생, 그 다음에 전곡 반복 재생, 미리 듣기 이렇게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 랜덤 재생이 없어요. 랜덤 재생이 없어서 음악을 따로따로 막 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자북 읽기 하면은 파일에 하면 보시면 이게 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책이.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보시면 그 파일 탐색 이렇게 딱 보시면 원래 이북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뭐
뭐이 전자책. 근데 이게 한꺼번에 파일이 다 나와버리니까 뭐가 뭐 이렇게 해서 솔팅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메뉴 자체는 상당히 일신돼서 굉장히 예쁘고요. 글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좋은데 사람마다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하는 게 좋아할 수도 있고요. 가끔가다 보면 이게 저기 칩셋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성능이 워낙 좋은 칩은 아니니까 이북 전용 칩이니까 그렇긴 한데 좀 느린 그런 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V1 같은 경우는 버튼이 많아서 이리저리 빨리빨리 검색을 할수 있는 반면 특정 작업에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할수 없고요. 이거는 빨리빨리 할 수, 그 검색을 빨리빨리 누를 수 없는 대신 손가락으로 자기 편리하게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뭐 찾는 거는 좀 쉬울 수 있고 안 쉬울 수 있는데 뭐 그건 개인의 차일 거예요. V1 같은 경우는 뭐 키패드가 달려서 뭐키 쳐가면서 메모 같은 것도 작성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못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북 그냥 이북에 가깝게 만들어 놨고 실제로도 이북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이북에 대한 섹션을 하나 둘셋 크게 놔두고 나머지는 그 양념식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혹시 이북을 위해서 한다면 이걸 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다른 계열보다는 훨씬 배터리가 오래가는 편이고요. 이것으로 저의 세 번째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리뷰를 더할 텐데 몇 가지 리뷰 마지막 리뷰가 될지도 모르고 또 리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북 리뷰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